동두천 시청 홍영구 주민생활지원실장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10일 퇴임했습니다. 33년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홍영구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명예퇴임식이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퇴임식은 시청 직원과 가족, 초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양력 소개, 임용장 수여,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축가, 꽃다발 증정,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홍 실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내 고장을 위해 주어진 일은 언제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구 전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난 1977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세무일계장, 예산계장, 보산동장, 의회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거쳐 2008년 6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재임하는 등 지방행정 전 분야를 두루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시정발전과 직원 화합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